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난 6개월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7월의 첫 주일인데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 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뢸 때 하나님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또한 마음의 드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쫓는 머릿돌 교회 삼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탓하시기보다는 주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힘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또한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삶을 더럽고 추하게 하는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뢸 때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으로 참 흰옷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하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잘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들과 모든 혀들이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공포하시고 죄에 끌려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단 한 번 한 번의 자백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조그만한 믿음의 불씨를 보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화 감동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별따기보다 어려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훗날에 야곱과 온 친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애굽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누구도 모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생각과 죄를 내려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현주소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역이용하여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양보해야 되는지요 의문이 갑니다. 우리들에게는 행동과 말을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 권리를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책임만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규율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적용하고 더욱이 나가서는 다른 사람의 꼬리를 트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모순적이고 타락한 행동일까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생각되는 인물들과 가짜 선지자들이 각자 본인이 깨달은 규율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할 때 매우 부적절하고 자기 자신마저 부패시키며 남을 적용할 때 또한 인류의 과오를 남기는 더욱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일을 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쭉쟁이 가라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저 의로우신 하느님께 판단에 맡기는 머릿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늘보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재물보다 순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 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같이 소재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머릿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다시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런 업을 성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릿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또한 종은 가리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28일 한국에 큰일이 났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큰 사건이었습니다.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나이 세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식 나이라는 거 있죠. 한국식 나이. 정확하게는 세는 나이라 부르는데 한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지나면은 한 살이 더 붙어요. 그래서 어릴 때 농담으로 떡국 먹으면은 한 살 는다. 두 그릇 먹으면은 두 살 는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보통 쓰는 나이는 바로 이 세는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 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연 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일과 상관없이 연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올해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은 그게 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70년생이니까 2023-1970 하면은 몇이 나와요? 53. 신셋이 나오는 겁니다. 병력법 또한 법률 관계된 쪽에서는 이렇게 생일에 상관없이 그냥 연나이로 쓴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했답니다. 뭐로 통일했느냐? 만 나이로. 미국에서 쓰는 나이죠. 만 나이. 태어나면은 그때는 0,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가 생일이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한 1년이 되는 겁니다.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손흥민 선수 있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생일이 1992년 7월 8일이래요. 그러니까 7월 8일, 이번 주가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32살이고 연 나이로 치면은 31살이고 만 나이로 치면은 3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써니가 하루아침에 2살이나 어려졌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지난주 창립 18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했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18살이 된 거예요. 18살이 된 겁니다. 18세라 그러면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아닙니까? 최고로 건강하고 튼튼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도 자랄 만큼 자랐고요. 몸도 좋아지고. 사실 저희 둘째가 올 겨울이 되면은 이제 18세가 됩니다. 지금 17살 반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덩치가 산만해요. 아니 몸을 키운다고 얼마나 먹고 운동을 하는지,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도 좋고 어떨 때 보면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를 가만히 보면은 아직은 애기예요. 애기. 몸은 성장하지만 아직 생각과 마음이 깊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18세, 19세, 20세가 되면은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해야지만 어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청년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립 18주년이니까. 그 지난 18년 동안 성장하느라 많은 일도 겪었고 훈련도 받았고 이제는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계속 자라야 하지만 어쩌면은 이때가 더 성숙하기를 애쓰고 그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교회는 단지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닙니다. 창립한 지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고 그렇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많거나 다양한 사역을 하거나 좋은 건물을 가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인의 수를 무시하자거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할 때 바로 거기에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명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금 더 그 경계가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써 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미숙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역사가 깊어지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한다.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여러 유혹에 빠짐이 여전히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운 문제를 겪느냐? 아니, 그 어려운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느냐? 성도가 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조그만 일만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추구하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교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거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물론 그에게 훌륭한 많은 점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혈질이었고요. 또한 고집도 있고 허세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또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성숙을 보면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다름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그런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아니, 예전 같았으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했을 겁니다. 당근이죠. 당연하죠.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최고로 사랑합니다 외쳤을 터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으로서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할 때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겠어요? 일어나 걸었죠.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며 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이 기이 여겨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물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 힘으로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받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그래 내가 했어 그랬을 터인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겸손과 믿음의 겸양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성숙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배움이에요, 배움. 오늘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므로라는 거예요. 알기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했고 8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질서와 공의와 자비와 온유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조금 부족합니다. 덩치는 커지만 여전히 생각은 약한, 어린, 미숙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서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행동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철없다 그러잖아요. 철없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18, 19 되면은 덩치는 다 큽니다. 키도 거의 다 자라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 가지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듯이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는 겁니다. 알고 깨달은 것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힘을 쓰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죠.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지 구원의 확신만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아시죠? 일상생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기본이라면은 성장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기대할 때 세상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도리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덕을 더한다 그랬죠. 믿음의 덕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이 피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 이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그냥 이 판사판이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높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덕이라 그랬어요. 그 덕에 지식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말썽만 일으키게 됩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은요, 말을 안 들어. 18살 우리 아들.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알기만 하고 잘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매일같이 교제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 모습,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을 베드로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차립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지 기쁜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불만이 있는지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뭐냐? 절제라고 하십니다. 절제. 절제가 참 어려워요. 이게 한 숟갈 덜 먹으면 되는데 그 한 숟갈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활에서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자랑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절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게 뭐냐? 베드로는 거기다 하나 더 합니다. 인내라는 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라, 무조건 기다려라,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승리를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닮아 참아 기다려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배가 불을 이렇게 가득 차도록 먹으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쑥 건드리기만 해도 목으로 음식 튀어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어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게서 나오는 게 뭐냐? 아, 왜 건드렸어?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툭 쳐도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전히 주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좋았어요. 어떨 때는 나빴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합니다. 어떨 때는 패배합니다. 어떨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고백인 시편을 보니까 어느 시편 하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죄를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관심이 내게서 이웃에게로 옮겨집니다. 믿음이 조금 할 때는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내 형제를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성숙, 그 성숙의 완성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 그저 정에 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가페 사랑,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요. 날 칭찬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요. 그런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층 한층 쌓아갑니다. 절제와 인내와 지식과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으로서 쌓아가서 그 마지막 지붕을 뭐로 덮느냐? 사랑으로 덮어서 완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에 보람된 모든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심고 가꾸고 키우는 것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8년 된 교회가 앞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써야 되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18년, 20년 됐다 그래서 머릿돌교회 사명 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아, 우리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후에라도 주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열매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저 머릿돌교회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현세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하는 많은 그런 힘과 또한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자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써 실족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장이냐 성숙이냐입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잘못 정했어요. 성장도 성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은 또한 때가 이르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청소년에 지나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은 책임지고 그 책임을 이 삶의 모습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어른스럽게 철든 모습으로서 우리가 자라고 살아가야 하듯이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이제는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수고하여서 맡겨주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 이제는 어른스러운 교회, 참 철든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쓰고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우리의 책임인 줄 알아서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10의 일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렸습니다. 주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드린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또한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 여러 교회 소식 주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김삼겸 사역자가 한국을 방문 중이라서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전해주시고 오늘도 지금 중고등부와 사역하시고요. 그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스터 데니 송이고요. 소망교회 우리 펠리세이스 파크에 있나요? 소망교회 전 EM 사역자로 섬겼고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지난주 창립 18주년이었는데 저희가 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또 도와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또한 기쁨으로서 섬겨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사역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한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와 강단 장식은 전만섭 장로님께서 생일을 축하해서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문응서 장로님 아드님이시죠. 문응서 장로님 아드님 그리고 사위 저기 며느리 되시는데 문선우 그리고 문혜선 형제님 자매님 제 오른쪽 여러분들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연 자매라고 우리 염집사님 따님이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거 거짓말 안 하고요. 주일 저녁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다 떼고 응급실에 있었는데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퇴원하기를. 빨리 퇴원해서 좋아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드리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염집사님 가정이 기도 감사하다고 연락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8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 몸에서 막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끝나실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접해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이 장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교회로 또한 성도로 자라며 성숙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해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